오늘은 18장입니다. 이 개강자라는 사람이 사실은 개강자가 뭐 했습니까? 개강자에게 적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적통을 빼앗고 그 위에 있는 그 계씨라는 사람은 이 국가의 그 권세를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강제로 뺏고 보니까 아, 자꾸 밑에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요. 그 도둑질하는 거를 자기가 도둑질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개강자가 환도하여 개강자가 도둑질하는 것을 걱정해서 문어 공자한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공자님께 질문을 했어요. 공자 대왈 구자지 부르기면 공자님 대답에 구자는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우리 속된 말로 그래요. 참으로 자자는 그대 자자입니다. 그대가 부력이면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다면 수상지라도 불절하리라. 비록 상을 준다 하더라도 상을 주면서 도둑질을 해오라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통치자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자 불탐욕적 수상민 사지위도라도 민력 지치 불절이라. 말하되 자네가 즉 당신이 불탐욕 욕심을 탐내지 않은 즉 탐내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한테 상을 주면서 그들에게 도둑질을 시킨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또한 지치 부끄러움을 알아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맹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치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을 알면 부끄럽지 않게 처신을 하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병이다 그랬어요. 호시발 개씨 절병하고 호씨가 말하기를 그 증거를 댄 거예요. 호씨가 말하기를 개씨는 절병, 정치의 자로 핵심을 도둑질했고 훔쳤고 강자 탈적하니 이 개강자는 탈적, 적서 구분하지요? 적은 이제 본처 소생이죠? 예. 적통을 빼앗았어요. 그러니 민지위도 고기소야라.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이 바소자니까 그 바가 있다. 그 붙어온 바가 있지요. 보고 본받은 바가 있지요. 그러니 합역 반기 본야. 이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입니다. 어찌 못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어찌 또한 그 근본을 반성해보지 않겠는가. 왜 도둑질을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지 않겠는가. 공자의 부력으로 계지하시니 공자께서 불욕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으로써 계지, 그 개강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 기지심이라 뜻하신 바가 깊기도 하구나. 탈적은 사현 춘추전 아니라. 탈적이라는 것은 이 적통을 빼앗았다는 것은 춘추전의 그 내용이 보였다 이거죠. 개강자 환도하야 문어 공자한데 공자 대왈 구자지 부륙이면 수상지라도 불절하리라. 언차 불탐욕즉 수상민 사지 위도라도 민력 지치 불절이라. 호시발 개씨 절병하고
강자의 탈적하님 민지비도 있고 기에 소야라 하벽 판기에 본냠 공자의 이에 부력으로 계지하시니 기지심이라 탈적은 사현춘추전하니라